카메라 울렁증까지 생겼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천수야 한마디 해. 이런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 지금도 되게 멋쩍게 인사하잖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흉내 내볼까?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이천수입니다. 인사를 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봐봐, 한 번도 안 본 거야 그걸. 안녕하세요 사람이 좋다 김현욱입니다. 아, 다 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인사를 한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천수입니다가 아니라 이천수입니다. 받침이 없으면 이천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천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천수입니다 이러니까 이천에서 나오는 물인 거야.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더 자연스럽네. 자연스럽지. 원래 우리가 발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건 되게 쉬웠던 거네요. 그래.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너무 좋네. 이천수입니다. 발음 하나 이렇게 받침 하나에 사람 이렇게 변하나?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스피치 훈련에 들어갑니다. 발음과 발성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화를 많이 냈다는 소식입니다. 어렵지? 미치겠는데요. 가만. 그러고 보니 이 두 남자의 조합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김성주, 안정환이 되게 방송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요즘에 뭐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욱, 이천수는 어떨까?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나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은 서로가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야 잠깐만 그걸 괜찮겠다. 김성주, 안성환 조를 하나를 세우고 MBC에 김현욱, 이천수 조를 해가지고 축구 중계를 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두 팀으로 대결을 펼치는 거야. 좋죠. 김현과 안성환. 그럼. 대결 구도. 경쟁 구도. 정확히 진 팀은 물러나는 걸로. 오케이. 야 근데 괜찮겠어? 야 그건 아니다. 물러나는 걸로 바꾸자. 마리텔 나가면 돼요. 오케이. 너무한다들! 아이고. 아, 친구! 야, 들어와! 이천수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은 이제 마감을 했지만 네.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제2의 축구 해설가로서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의 좋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편 커밍 순! 됐죠?